안녕하십니까. 이 동영상에서는 트레이드 코리안의 미니 사이트 제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tradekorea.com에 접속합니다. 왼쪽 상단에 사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My Trade Korea에 미니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미니 사이트 도메인 우측 빈칸에 원하는 도메인 주소를 입력합니다. 여기에는 트레이드 코리아 아이디나 회사명을 기입하시면 관리가 편합니다. 그리고 Check for Duplicate 버튼을 클릭하여 중복 체크를 하시고 우측 하단의 Submit 버튼을 누르면 미니 사이트 도메인이 생성됩니다. 미니 사이트 매니지먼트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된 미니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은 기본적으로 3가지가 제공되고, 협회 회원사인 경우에는 9가지가 제공됩니다. 원하는 디자인의 Change Layout and Apply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새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미니 사이트 메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인 배너입니다. 오른쪽에 플러스 메인 배너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가로 980픽셀, 세로 230픽셀입니다. 사전에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업로드 이미지에서 파일 실렉트 버튼을 클릭하시어 해당 파일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기본으로 저장되어 있는 배너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Image from Full로 이동하여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오른쪽의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단에 선택한 이미지가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입력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아래 빈칸에 배너 위에 입히고 싶은 문구를 입력합니다. 폰트, 사이즈, 색상, 위치를 설정하여 하단의 Add 버튼을 누르면 보기와 같이 이미지 위에 문구가 입력됩니다. 문구 위치를 수정하고 싶으면 문구 선택 후 키보드로 이동하거나 X, Y 값을 수정하여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메인 배너 설정을 하셨으면 하단의 Adjust 버튼을 클릭하여 적용되도록 합니다. 기본으로 설정된 레이아웃 외에 하단의 레이아웃을 설정하려면 디스플레이 그룹을 미리 설정해 놓아야 합니다. 이 내용은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메뉴 설명 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레이아웃을 설정하려면 해당 레이아웃 오른쪽 박스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위아래 화살표를 이용해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후 우측 상단의 Save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두 번째 프로덕트 매니지먼트입니다. 그 전에 잠깐 For Display Main과 For Grouping Product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For Display Main은 메인 상품들을 묶어서 보여주는 그룹이고, For Grouping Product는 미니 사이트 카테고리 프로덕트에 나오는 그룹입니다. 그럼 다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로 이동하겠습니다. 매니지 그룹 버튼을 클릭하고 For Display Main과 For Grouping Products 중 선택을 합니다. 아래에 그룹명을 입력하고 Add Modify를 클릭한 후 하단에 Set Order 버튼을 클릭합니다. For Display Main에서 방금 설정한 그룹을 선택하고 이 그룹에 들어갈 상품들을 Add Product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여기서 이미지 좌측의 박스에 체크한 후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서 설정한 Display 그룹을 조금 전 레이아웃 설정하는 에디터 페이지로 돌아가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메뉴인 미니 사이트 매니지먼트로 돌아가서 Change Layout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새 창이 뜨게 되는데,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비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너와 프로덕트 우측의 박스를 체크하여 활성화를 시킵니다. 먼저 프로덕트 버튼을 클릭하고 Select Product 그룹에서 방금 설정한 그룹을 선택한 후 Adjust 버튼을 클릭합니다. 배너는 저장된 이미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배너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 실렉트 버튼을 클릭하여 배너를 불러옵니다. 애드 버튼을 클릭하고 어드저스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배너 사이즈는 460x220x를 권장합니다. 그후 우측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세 번째는 Company Information Management입니다. 여기는 회사 정보를 기입하는 란입니다. 메인에서 보여지는 기본 정보는 MyTradeKorea의 Company Info에서 불러오지만 Company Information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Introduction, Additional Information, Our History는 여기서 입력을 해야 합니다. 메인에서 보여지는 Company Introduction 이미지는 헤더 이미지에 업로드를 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헤더 이미지에서 Add를 클릭하여 파일 실렉트 버튼을 누르고 이미지 파일을 선택합니다. 이미지는 500x500 사이즈를 권장합니다. 그 아래 비디오 엠베드 코드는 상품 등록 시와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업로드된 동영상의 소스 코드를 복사하여 붙입니다. 회사 소개는 Head Summary Information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넣고 싶은 문구나 사진은 More Information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Company History 란에는 회사 연역을 입력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History는 수정 기능이 없기 때문에 변경 시 해당 History 왼쪽의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우측의 Delete 버튼을 눌러 삭제한 후 수정해야 합니다. 히스토리는 자동적으로 최근 날짜가 위로 배열됩니다. 모든 회사 정보를 입력하였으면 서브밋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티스 보드 매니지먼트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애드 버튼을 클릭하여 게시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서브젝트와 컨텐츠를 입력하고 포스팅 기간을 설정합니다. 여기서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싶은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첨부하실 파일이 있다면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하도록 합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세이브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입니다. 다음으로 프로덕트 화면입니다. 컴퍼니 인포메이션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티스 보드입니다. 이상으로 미니 사이트 제작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니 사이트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